이번 시간에는 두합 발라드 연습곡 조약도를 강의하겠습니다. 순서를 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46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 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23마디로 돌아갑니다. 또 계속 연주를 쭉 하다가 36마디까지 연주한 후에 투 코다가 있으니까 코다가 있는 47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이 곡은 원곡의 키대로 연주를 하려면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고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. 노래하시는 분에 따라서 본인의 목소리의 키에 맞춰서 카포를 다른 프렛에 장착을 하거나 빼고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.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슬로우 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. 두합 발라드 슬로우 락. 주법은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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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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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운.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 중간에 업스트록을 하게 돼 있죠. 자, 이거를 전부 다 그냥 다운으로 스트로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.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곡에서 기본 주법과 조금씩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. 여섯 번째 마디, 일곱 번째 마디입니다. 여섯 번째 마디는 세 번째 박을 4분음표 스타카토로 연주하고 네 번째 박은 소리가 안 나도록 쉬어주면 되겠습니다. 일곱 번째 마디는 기본적인 주법을 그대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14번째, 15번째 마디입니다. 앞과 똑같은 상황입니다. 14번째 마디는 B7th 코드 세 번째 박자에서 4분음표 스타카토로 연주하고 네 번째 박은 쉬어주면 되겠습니다. 15번째 마디는 E 마이너 코드죠. 27, 28마디입니다. 여기서는 E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가 나옵니다. 자, 이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는 코드를 표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화면에 보이듯이 E, D, I, M, 7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. DIM 대신에 작은 동그라미를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표기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코드 네임에 E 동그라미 7써 있어도 읽기에는 E 디미니시 7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. E 디미니시 7 코드 앞에 E 마이너 코드가 나옵니다.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해 보시면 3번 손가락은 똑같은 위치를 같은 손가락 그로 누르고 있죠. 그래서 E 마이너에서 E 디미니시 7으로 바꿀 때는 3번 손가락은 떼지 마시고요. 2번 손가락만 떼고 그 다음에 1번, 4번 손가락을 눌러면 코드를 좀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다시 E 마이너를 바꿀 때도 3번 손가락은 떼지 마시고요. 이렇게 E 마이너 한번 치시고 2번 손가락 떼고 1, 4번 누르면서 E 디미니시 7. 이 연습을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왼손에 실수 없이 안정감 있게 코드 운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번씩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잘 되시면 두 마디를 반복해서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. 30, 31마디입니다. 이 부분도 앞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코드 진행입니다. 38, 39마디입니다.
앞에서 나왔던 거랑 같은 상황이죠. 47, 48, 49마디입니다. 47마디는 두 박자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면 되고요. 세 번째 박에서 이분음표를 늘려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이쪽 멜로디에 보시면 느림표 표시가 있죠. 48마디는 E 마이너 코드 부분은 쉼표로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오른손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A 마이너 한 박자, B7 한 박자, A 마이너 한 박자, E 마이너 6. E 마이너 6는 화면에 나오는 코드표처럼 E 마이너 코드인 상태에서 4번 손가락으로 2번 선두 번째 프렛을 누르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